빌보드 1위 찍고 이제는 그래미까지 접수? 외쳐도 외쳐도 또 외치고 싶은 그 이름. 데뷔 이래 꾸준한 성장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최초로 노미네이트 됐는데요. 아쉽게도 불발됐죠. 그렇지만 단독 무대까지 펼치며 상징적인 순간을 연출했는데요. 특히 한강을 비롯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며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이렇게 단독 퍼포머의 위엄을 보여준 BTS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BTS는 데뷔 때부터 꽃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지금이야 대형 소속사이지만 이렇게 애깅애깅한 시절에는 중소기획사에 불과했죠. 그래도 탄이들은 범상치 않았는데요. 대형 소속사 사이에서 학교 3부작 시즌제 앨범을 발표하고 자신들의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10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팬덤을 형성했는데요. 그 유명한 이름은 바로 아미입니다. 이렇게 찐팬들의 등장으로 각종 연말 시상식에 신인상을 휩쓸면서 진격의 방탄 신호를 올렸습니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탄이들이 날개를 달기 시작한 건 바로 2015년. 아이니즈와 쩔어 등이 인기를 얻으며 BTS의 이름을 대중들의 내리에 콕 박히겠죠. 특히 영거푸 고난이도 칼군무를 보여주며 국내를 넘어 국외 팬들까지 취향저격하더니 이제는 혜자소년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자체 제작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했죠. 이후 대한민국 댄스 동아리라면 한 번쯤은 춤춰봤다던 그 유명한 활동했는데요. 2017년에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수상을 하는 등 월드와이드 BTS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때부터였을까요? 해외 팬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내놓는 곡마다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드디어 2020년 세계음악사에 탄이들의 이름을 머릿속에 박히게 만들 음반이 발표됩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존.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라 전세계의 BTS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글로벌 슈퍼스타로 우뚝 서면서 드디어 2021년 그래미 어워즈 후보까지 최고 팝스타 사이에서 단독 무대를 선보이며 K-POP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래미 수상 불발로 아쉽지만 새로운 소식도 있는데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새 앨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음악을 작업 중이며 멤버들도 각자의 곡을 준비하고 있어 올해도 많은 것을 기대하셔도 좋겠다라며 전했는데요. 몇 세기가 지나도 나올 것 같지 않는 유일무이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는 어떤 앨범으로 돌아올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